뭐가 있어? 뭐? 아주 신설무전 욕심쟁이 영향이 살고 있었어요. 이 자꾸 이거 잊어먹네요. 근데 어느 날 아주 허게 생긴 영혼이 아주 힘없이 어제 밥을 먹어야 돼. 나 신을 죽고 나는 저물고 어떤단 그러다가 저쪽에 보니까 아주 부잣집 대문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영감은 자기 힘껏 대문집 부잣집 옆 대문 앞으로 가서는 여보시오! 여보시오! 그때 역시 많은 영감님이 대문을 열고 나와서는 웬 거지가 와서 남의 집을 두들겨! 아니, 내가 지금 내가 오빠 죽겠으니 밥 한 줌만, 밥 한 줌만, 밥 한 줌만 좀만 먹여주면 고맙겠습니다. 뭐요? 우리 집에는 당신 같은 사람에게 줄 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다른 데 가서 알아보시오. 그리고는 대문을 쾅 닫아버리고는 늙은 영감님은 아이고 좀 밥 한 줄 먹으려다가 아이고 어디 가서 밥을 얻어 먹지? 가다가 너무 기분이 없어가지고 팍! 쓰러져 버렸어요. 그때 농통에서 밭을 갈고 돌아오는 마음씨 착한 농부가 집으로다 그러다 보니까 저기에 웬 사람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저 앉아서 어? 영감님! 영감님!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세요! 그러나 영감님은 번쩍을 안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시작한 영감은 영감님을 등에다 엎고는 자기 집에 가서 안방에 들여놓고는 쌀통에 쌀 탁탁 털어가지고서 그것을 아주 멀건 죽을 쏘가지고서 영감님이 떠나겠어요. 그리고는 잠자리에 눕혀놓고는 밤새껏 주물러주고 땀도 닦아주고 손도 닦아주고 그 이튿날이었어요. 영감님은 힘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젊은 농부요 젊은이 정말로 고맙소. 나를 이렇게 밥을 먹여주고 잠을 재워줬으니 이 은혜를 무엇으로 갚는다. 아, 무슨 말씀이에요? 제가 할 돈이나 한 것뿐인데요. 아니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건 이 맷돌밖에 없네. 그러니 이 맷돌이라도 좀 받아주게. 아니요. 그러면서 영감님은 맷돌을 젊은 농부에게 주고 어디론가 떠나버렸어요. 이 젊은 농부는 맷돌을 뒤로 돌리면서 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차라리 이 맷돌 속에서 쌀이 나왔으면 좋겠구만. 그러자 쌀이 그냥 수룩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뭐 웬일이요? 이게 웬일일까? 어쩌거나 옷이 막 쏟아져 나온 거예요. 그럼 나와라, 더 나와라, 막 쏟아져 나온 거예요. 농부는 맷돌 덕분에 부자가 됐습니다. 아, 경사가 났구나, 경사가 났어! 여보시여들 다 모이시오! 다들 와서 우리 잔치 한번 모집시다! 먼 동네 사람들 다 모아놓고 잔치도 베풀고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쌀도 나눠주고 옷도 나눠주고
이렇게 온 동네에 기쁨을 남게 됐던 것이에요. 어, 그런데? 심순하는 영감님이 그 소식을 들었어요. 응? 저 농부의 농부 집에 요수냇돌이 있다. 그걸 내가 갔다가 나 혼자서 잘 살아야 되겠다. 마음먹고는 사금 농부의 집에 들어갔어요. 그냥 농부에 있나? 그러니까 하도 얼른 맷돌을 짊어지면서 헬멧에 도망갔어요. 이제 이 맷돌이 생겼으니까 이 맷돌 아무도 없는 데로 가서 그저 부자가 되고 잘 살아야 되겠다. 그러고는 아무도 찾아올 수 없는 곳을 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집 떠나셨습니다. 그때 자, 이제 이 요술 맷돌이 이제 내 것이 되었으니까 이제 내가 부자가 돼야지. 그래, 뭘 넣으라고 해야 좋을까? 옷이 필요할까? 떡이 필요한가? 뭐가 필요하지? 아, 그래! 소금이 돈보다도 중요하고 집보다도 중요하고 소금이 제일 좋은 거니까 소금 나오라 했다. 스리스리스리 마리스 마스리 소금 나와라! 맷돌을 돌리자마자 손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영감님은 요신대 영감은 계속해서 맷돌을 돌렸어요. 그러니까 손이 계속해서 나오더니만 배에 가득 쏟아. 아, 좋다 좋다 이제 나는 부자가 됐다. 그러자 소금이 너무 쌓이다 보니까 소금 부기 위해서 배가 가라앉고 여경도 가라앉고 맷돌도 가라앉고 그러면서 맷돌은 지금도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아주 바닷물이 짜졌답니다. 너무 잘하신다.